이한 치한. 겨울에 먹어야 더 맛있다. Tofu cold noodles. Welcome back to my English cooking class. I'm your mesmerizing chef, Sun Kim. 인사드리겠습니다. 와, 어 추워. 요즘 날씨 춥잖아요. 어떤 음식이 생각났어요? 이렇게 추운 날씨에. 물론 뜨끈뜨끈한 국물이 생각날 수도 있겠지만, 요즘 뭐 먹방에 많은 스타들이 뭐 좋아한다고 나오고 있는 평양냉면도 원래는 겨울에 먹어야지 제맛이에요. 특히 동치미 국물에 이렇게 국수 말아 먹는 거, 그 북한식 음식인데 그것도 겨울에 먹죠. 동치미 국물 탁탁탁 얼음 깨가지고. 참 음식이란 게 오묘한 게, 이 무더운 한여름에 이열치열이라고 뜨거운 삼계탕 같은 거 먹잖아요. 오늘은 이런 추운 겨울날에 먹으면 딱 안성맞춤인 음식인데, 아 그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음식일 수도 있어요. 근데 재료를 들어보면 그게 들어갈까? 이게 뭐지? 궁금해하실 건데요. 오늘의 재료 팁 드릴게요. 넘버 원, fine noodles. 우리가 소위 말하는 소면이 들어가요. 넘버 투, 아 그게 나올 줄 알았죠. 넘버 투는 tofu, 두부가 들어가요. 그 넘버 쓰리, milk, 우유가 들어가고. 우유? 두부? 소면? 이게 뭘까? 오늘의 요리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요리, 겨울철 요즘 먹을 수 있는 요리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요리는 짜잔! 콩국수인데, 콩국수가 영어로 뭐냐? 오늘 이거는 영어로 tofu cold noodles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아, 기다려보세요.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요즘 솔직히 콩국수를 먹으려고 해도 안 팔아요. 냉면은 팔지만 콩국수는 한철 음식이죠, 여름. 자, 그리고 또 콩국수를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 콩 백태를 또 불려가지고 삶아서 갈아가지고, 어휴, 집에서 만들기가 좀 힘든데, 오늘은 콩을 삶아서 뭐 갈고 하는 과정 다 필요 없어도 콩국수의 맛을 느끼게 해드릴게요. 바로 콩 가는 대신에 토프, 두부를 넣을 거예요. 같은 콩이잖아요. 맛은 똑같아.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영어 제목을 토프 콜드 누들스가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수 얘기할 때는 항상 누들스, 복수죠. 자, 요즘 정말 먹기 힘들지만 요즘 같은 엄동선안에 딱인 음식, 아시원해. 우리 콩국수 만들러 들어가 볼까요? 우리 한번 두부로 만드는 콩국수 한번 만들어 볼 건데, step number one, prepare the ingredients. 뭘 좀 썰 거예요, 일단은요. 일단은 토프를 큼직큼직하게 깍둑 썰기를 하세요. Dice the tofu into sizable pieces가 왔는데, sizable 이라는 형용사는 사이즈가 있는 이란 말이기 때문에 큼직큼직한 이란 형용사예요. 그래서 큼직한 piece, 조각이기 때문에 sizable pieces로 다이스, 깍둑 썰기를 할 거예요. 뚝뚝뚝뚝뚝. 자, 그런 다음에 짜잔, 큐컴버, 오이를 이제 채를 썰 건데, 우리 보통 뭐 냉면 같은 거 먹을 때 보면 오이 채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요. 이건 아주 잘게 채를 써세요. Slice the cucumber finely를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이 빠밤, 방울토마토를 반으로 자르실 건데요. Slice the cherry tomatoes in half가 되는데, 지금 cucumber, 이 오이도 나왔고 cherry tomato도 나왔잖아요. 재밌는 생활 표현, 영어 표현 말씀드릴까요? 이게 cucumber가 그 영미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차가운 채소로 인식을 하거든요. 차갑잖아요. 그래가지고 he is
as cool as a cucumber라고 하면은 정말 오이처럼 차갑다란 말로서 냉정하다의 뜻으로 쓰여요. He is as cool as a cucumber. 오, 사람이 왜 이렇게 냉정해? 가 되는 거고. Cherry tomato 나온 김에 cherry 가지고도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Cherry pick이라는 동사가 있는데 뭐냐면 이거는 작잖아요. 그래서 고를 때 신중하게 골라야 되잖아요. 굉장히 꼼꼼한 사람을 보고 cherry picker라고 해요. 와, 저 사람 진짜 꼼꼼해. 왜 이렇게 사람이 까다로워? 긍정과 부정으로 뜻으로 다 쓰여요. He is a cherry picker 하시면 돼요. 자, 이거 만들어 들어가 볼까요? 탱글탱글한 두부를 큼지막하게 깍둑 썰기 해주세요. 시원한 오이도 얇게 채 썰어주세요. 콩국수의 상큼한 맛을 더해줄 방울토마토도 반으로 잘라주세요. Slice the cherry tomatoes in half. 자, step number two. Make the sauce. 여기서는 뭐 그 소스가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콩국수 국물을 만들 건데 뭐 서양인들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그 크림 스파게티 같이 걸쭉하잖아요. 그래서 소스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아까 준비해놨던 토프 슬라이스랑 각종 재료들을 우리가 말하는 소위 믹서기에 넣고 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믹서 있잖아요. 믹서가 대표적인 콩글리시죠. 아, 영어로 믹서란 말은 있어요. 근데 그 원어민한테 믹서라고 말을 하면은 뭐로 생각을 하냐면 길 가다 보면은 그 레미콘이란 차 있잖아요. 그 콘크리트 시멘트 이게 섞으면서 가는 차. 그게 믹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믹서는 블렌더라고 하지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재료를 블렌더에 넣고 갈 건데 뭘 넣냐? First, put the tofu slices. 아까 썰어 놓은 거 그걸 넣으세요. And peanut butter. 그 다음에 땅콩 버터를 넣으시고 milk and sesame. 그 통깨, 깨를 넣으시고 그 다음에 pine nuts를 넣으셔야 되는데 제가 발음 잘못했다고요? fine nuts냐? pine nuts. pine이 뭡니까 여러분? p-i-n-e가 소나무죠. 그래서 pine nut 하면은 소나무 종류에서 나오는 그런 nut, 견과류라고 해서 잣 있잖아요, 잣. 우리 수정과 할 때 제일 맛있잖아요. 이거 다 마신 다음에 그 잣 꺼지면 잣이 이제 그 pine nuts, 이건 셀 수가 있기 때문에 s가 붙었어요. 파인 너츠를 다 블렌더에 넣고 갈면 돼요. 자, 생활 영어 팁도 하나 드릴게요. nut, n-u-t, 복수로 가능하죠. nuts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형용사로 쓰일 경우에는요, I'm nuts about 뭐뭐뭐 이렇게 할 경우에는 나는 뭐뭐에 대해서 땅콩이다가 아니라 뭐뭐를 열광적으로 좋아한다, 정말 좋아한다의 뜻으로 쓰여요. 보통 긍정과 부정으로 다 쓰이는데 긍정의 뜻으로도 더 많이 쓰이거든요. 난 그 여자 없으면 정말 못 살아. 그 여자가 정말 내 인생의 전부야. I'm nuts about her 가 되는 거고 나는 정말 영화 광이야 라고 할 때는 I'm nuts about movies. 자, 그런 다음에 add some water, 물을 좀 부으시고 그 간 것에 그 다음에 이제 맛을 보면서 간을 좀 보세요. 어? 좀 싱겁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add some salt as well. 깍둑썰기에 둔 두부를 넣고 우유도 한 컵 정도 넣어주세요. Add a cup of milk. 여기에 고소한 맛을 더해줄 땅콩 버터와 통깨, 잣도 함께 넣어주세요. 물을 넣고 갈아주면 콩국수 국물이 완성됩니다. The sauce is ready. 자, 겨울철에 먹을 수 있는 음식 많긴 많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집에서 쉽게 우리가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겨울철 음식 뭐가 있을까요? 우리 세계 최고의 셰프님께 한번 물어보러 가볼까요? 봉준! 전 세계 최고의 요리학교 르코르동 블라그 수석 졸업한 셰프 베리굿푸드예요. 요즘 날씨 추워요. 셰프 베리굿푸드도 마음이 추워. 주변에 혹시 소피 마르소와 같은 아름다운 프랑스 여성 있으면 소개 좀 해줘. 눈싸움 하다가 꼬르륵 배가 고프면은 먹을 게 없잖아요. 뭘 먹어야 되는데 냉장고 열어보니까 식빵이랑 치즈밖에 없어. 또 소세지가 있어.
그거 가지고 아주 맛있는 핫도그를 만들 수 있어요. 핫도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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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도그. 일단은 식빵을 깔고 그 위에 치즈를 올려요. 그 다음에 소세지를 올린 다음에 돌돌돌돌돌 말아줘요. 스톤, 스톤, 스톤. 돌돌 마른 다음에 그걸 빵가루를 묻혀가지고 살짝 튀겨봐. 그걸 젓가락만 꽂아요. 그럼 겨울철 눈쌈하고 들어왔을 때 꼬르륵 꼬르륵 할 때 먹을 수 있는 최고의 핫도그가 돼요. 지금까지 셰프 베리 굿 푸드였어요. 봉지. 오호, 그런 음식이 있었군요. 하여간 우리는 계속 한번 요리를 하겠습니다. 소금을 넣어가면서 입맛에 맞게 간을 맞춰주세요. Season with salt. 스텝 넘버 3. Boil some eggs. 먼저 put some water on a pot. 냄비에 물을 좀 넣으세요. 그 다음에 끓이기 시작하시는데요. P-O-T, pot, 냄비죠. Vinegar and salt. 식초와 소금을 물에 넣고 같이 끓여요. 그러면 나중에 껍질 벗길 때, 야, 이게 껍질이 정말 싹싹 벗겨져. 깜짝 놀라줄 정도로 잘 벗겨질 거거든요. 그래서 add some vinegar and salt. 12분 동안이니까 start boiling them over medium heat for 12 minutes. 이것도 한번 하러 들어가 볼까요? 냄비에 식초와 소금을 넣고 달걀을 삶아주세요. 달걀은 중불에서 12분 정도 삶아주세요. Boil eggs for 12 minutes. It's time to cook some noodles. 이제 국수를 좀 삶을 시간이에요. 근데 소면을 쓸 거거든요. 소면. 확 처음에는 센 불에 이제 삶다가 한번 슉 이제 거품이 올라올 때 add some cold water while boiling them. 삶을 때 살짝 찬물을 부어주세요. 그러면 샥 한번 가라앉겠죠. 그때 이것도 국수 삶는데 그 팁인데 참기름을 조금 넣으시면은 이게 시간이 좀 흘러도 이 그 탱탱하게 안 불어 이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다 삶아진 그 소면을 이제 그 찬물에 헹궈야 되겠죠. So rinse them in cold water. 찬물에 씻어야 되는데 전분기가 없을 때까지 그 끈적끈적한 게 없을 때까지 거의 빤다는 기분으로 박박 문지르셔야 돼요. 일단 콩국수에 들어갈 국수는 준비 완료돼요. 자, 만들러 가볼까요? 끓는 물에 소면을 넣어주세요. 거품이 끓어오를 때 찬물을 부어주면 거품이 싹 가라앉습니다. Pour cold water. 이렇게 끓이면 면발에 탄력이 생깁니다. 면이 얇다고 빨리 불을 끄시면 안 되고 약 5분 정도 끓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면을 다 삶았으면 찬물에 헹궈줄 차례인데요. 끈적끈적한 전분기가 없어질 때까지 뽀드득 뽀드득 헹궈주세요. Rinse the noodles well. 자, it's time to finish it up. 마칠 시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국수를 그릇에 담을 건데요. So put the cold noodles on a bowl. 볼에 넣으세요. So top with the sliced cucumber. 큐컴버 슬라이스를 올리신 다음에 boiled eggs, 아까 삶은 달걀 있죠? 그것도 올리시고 마지막으로 그 sliced cherry tomatoes, 아까 썰어놨던 방울토마토도 올리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아까 준비했던 우리 콩국물 그걸 싹 부으면 끝이 되는데 So pour the ground sauce on top of it 하면 짜잔! 그냥 드시면 돼요. 자, 만들어 가볼까요? 그릇에 삶은 면을 예쁘게 넣어주세요. 아까 채 썰어두었던 오이와 반으로 자른 달걀, 상큼한 방울토마토를 차례로 올려주세요. 여기에 간단히 콩국물을 붓기만 하면 고소한 콩국수 완성! 짠! 자, 여러분들 겨울철 별미, 여름에 먹어도 맛있지만 겨울철 별미 콩국수 완성됐습니다. 짜잔! Eating cabbages, that's good for us. Eating apples, keeps us strong. Eat and drink, what's good for us, keeps us all happy and strong.
I like rainbow veggies and fruits, carrots, grapes, broccoli and tomatoes. When I eat them, I feel healthy and strong. 그 요리 만들고 그 선생님 가르쳐 준 것도 재밌었어요. 아, 너무 좋은 경험이었고요. 아기가 지금 뭐 요리도 하고 싶어 했고 또 영어를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신청을 했는데 당첨이 돼서 너무나 기쁘고 너무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네, 난 자주 했는데 최근에는 좀 바빠서 자주 못했는데 오늘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바빠서 못했는데 걔랑 같이 할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기회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영어도 배우고 요리도 해서 좋았어요. 자, 또 여러분께 퀴즈를 드릴 시간이죠. 오늘 퀴즈는 뭐냐면 아까 고소한 맛을 내기 위해서 넣었던 잣. 우리 수정관의 동동도 어우 잣이야. 잣이 영어로 뭘까요? Number one, pine nut. Number two, fine nut. 발음 퀴즈의 나름.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정답 올려주시고, 아, 저희 게시판 오신 김에 그 글 좀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들. 저희가 추첨해서 좋은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들 서티피켓 받으셔야 되겠죠? 손 앞으로 나란히 서티피켓 받으세요. 오케이, it's time to wrap up the show. 아, 여러분들, 겨울철의 별미. 솔직히 겨울철에 먹는 음식이 바로 냉면, 동치미국수, 콩국수인데 콩국수는 요즘 먹으려고 해도 파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간단하게 토프, 두부와 우유로 만들 수 있는 콩국수를 오늘 만들어봤는데 오늘 꼭 한번 별미로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자, 여러분들 다음 시간까지 늘 본 FD 하시고 지금까지 썬킴이었습니다.